네, 개장하고 나면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공략할지 시초가 이 종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 지난 종목들 지금 흐름부터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미래생명자원 저희가 진입한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6.17%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현대건설기계 지금 38,0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 2.11%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 26일에 저희 MC넥스 45,900원에 편입이 됐네요. 현재 고가 기준으로 1.5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MC넥스 한번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뭐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된 이벤트는 뭐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좀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 이제 그 지점부터 모아가시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이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종목군들 중에서 분명 이렇게 치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자아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MC넥스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이런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전장용 비중이 높다 보니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다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이제 수익이 나시기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모아갔을 때좀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건강한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차근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너무 급하게 좀 수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천천히 모아가면서 스윙 작전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오늘은 어떤 섹터까지 공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곡물을 또 들고 왔습니다. 사실, 곡물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오셨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곡물을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러기에는 이제 방송 내용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좀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곡물 쪽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화되다 보니까 곡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또 전일이죠. 이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흑해 봉쇄로 식량 위기에 대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선적해서 묶여있는 식량의 톤수가 굉장히 좀큰 상황이고, 이미 조금 약간 식량에 대해서 부족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려운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곡물에 대한 이런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이제 각종 수출하는 국가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팜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내 종목군들이 좀 급등락이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흐름들이 좀 강화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엔에서도 지금 이렇게까지 곡물 가격이 오른 거는 뭐 90년대 이후로 최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물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으로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는 뭐 생산을 멈추던 거나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시일이 지나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기후변화에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입할 섹터 곡물 관련주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한 5주 전인가요? 또 팜스토리 진입을 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또 상승률을 보여줬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도 바로 미래생명자원에 저희가 진입을 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가 궁금해요. 네, 팜스토리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지홀딩스라는 네. 종목인데요. 일단 지주회사입니다. 뭐 팜스토리 또 정거래를 시간에서 마니커랑 마니커 홀딩스 뭐 시간의 상한가 같고요. 뭐 정다운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들어보셨을 때 이거는 뭐 사료 곡물 뭐 6개 가금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종목군들의 6개 정도의 상장사가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의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팜스토리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 조금 늦게 소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90%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팜스토리의 지분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팜스토리의 지분에 대한 매각을 10%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약 445억 원의 지분 매각에 대한 수익이 또 창출이 된 상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3천억 원대 부근에 있는 종목인데, 매출이 약 2조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가 나오는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곡물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료 곡물이 오르고 나서 육계라든지 가금이라든지 돼지고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좋고 이번에 팜스토리의 이런 주주분들은 조금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주회사의 그런 흐름으로는 지분 가치를 또 처분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팜스토리 같은 이런 지분 매각에 대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대형 사료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이벤트인데 최근에 이런 곡물의 이벤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 쪽에 또 이 사료 업체를 인수한 것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됐을 때도 이제 최근에는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의 흐름들이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대사료나 이제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좀 낮고 이제 이틀 2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단기 가열에서 눌렸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PBR이 0.6배 수준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PBR 수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현재 주가보다 굉장히 상방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2년에서 3년 정도만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만 원대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연봉상으로 보시게 됐을 때 이런 곡물 이벤트가 없더라도 항상 가격대가 9천 원대까지는 좀 왔다 갔다 했었던 연간 90% 9천 원에서 8천 원까지는 반드시 갔다 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이렇게 곡물에 대한 이벤트가 중장기로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충분히 그 이상의 가격대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이런 곡물과 사료 테마들이 움직일 때 좀 움직일 수 있는 7,800원으로 일단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4,450원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고 중장기로 모아갔을 때는 더더욱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치조가에 공략할 종목 이지홀딩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단기로도 좋고 2, 3년 장기로 끌고 가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지금 뭐 이전 이벤트가 없을 때보다도 아직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목표가 7,800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